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조성주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이제 대학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앞에 절반은 창작자로 살았고요. 뒤에 절반은 창작자를 돕는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. 그래서 무용수이자 이제 안무가로서 현대무용 기반의 활동을 했고요. 뭐 무용, 연극, 뮤지컬, 오페라에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한 2007년쯤에는 예술 행정 쪽으로 조금 급변했죠, 역할을. 그래서 기획자이자 예술 행정가로서 LIG 아트홀이라는 곳에 운영 책임을 좀 맡게 돼서 상당 기간 동안 예술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예술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이제 지내 왔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또 무용 외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돼서 신나게 영혼을 갈아 넣으며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.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지금은 뭐 딱히 예술에만 활동을 몰입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프리랜서 기획자이고요. 그간의 활동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. 그래서 예술 분야 외에도 뭐 지역 활성화,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쪽 분야에서 교육, 뭐 강의, 컨설팅 이런 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다들 어려워하실 것 같긴 한데 한 분만 꼽거나 이런 게 사실 어렵죠. 예. 어려운데 그 영향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평생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근데 결국 그래도 20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 이후로도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현대무용 기반을 하긴 했지만 체육학과에서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예술가로서 살아가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학교 내에서의 교육이 좀 부족한 아쉬운 상태였거든요. 그랬는데 저희 한국무용가 김현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. 선생님께서 이제 사제를 털어서 당시에 김현자 춤 아카데미라는 굉장히 훌륭한 예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저도 거기에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창작법과 안무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당시에 워낙 그 인문학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나 강사진들이 워낙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거는 상당 부분을 거기서 좀 많이 목마른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끝내면서 당시 문예회관 소극장이었던 지금 현재 아르코 소극장에서 저는 이제 안무가로서 첫 데뷔 작품을 올릴 수가 있었죠. 제가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또한 분의 영향을 주신 분이 사실 예술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시에 조명 감독님으로 문예회관에 계셨던 이상봉 선생님이신데요. 이제 워낙 그 당시에 기술스텝 감독님들께서 워낙 이 젊은 예술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나름 어여삐 여기시고 많이 잘 품어주셨어요. 여러 가지 조언도 되게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교류가 많이 있었었죠. 그래서 그 로비가 하고 항상 그 약간 살짝 뒤로 들어가는 뒷문을 통해서 이제 돈 없는 예술가들이 보기 어려운 공연들도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저에게 예술이란 제가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. 내가 만나는 사람, 내가 바깥에서 해야 하는 일,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가 결국 저 자신을 조금씩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예술을 직접 만들던, 예술을 감상을 하던, 그 예술을 마주치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느끼는 느낌,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, 뭐 그런 거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술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. 사실 어떤 조직이 50년이 넘어서 이렇게 존속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는 같고요. 앞으로 뭐 100년 또그 이후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5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. 지난 50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으로의 50년도 잘 부탁드립니다.